이번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팀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사실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방송 때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냥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좀 실수를 좀 크게 한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좀 전 실수를 좀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 정부 입장에서 실수를 했고 이게 단일팀이라는 게 애시당초에 좀 빨리 공표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평창 이게 지금 올림픽이 시작되기 지금 뭐 한 2주 전에 한 2, 3주 전에 이게 지금 될 게 아니라 미리 일찌감치 단일팀을 해가지고 서로 손발을 맞추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단일팀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평창 올림픽을 갖다가 지금 2주, 3주 눈앞에 앞두고 갑작스럽게 단일팀 해가지고 믹스를 시켜가지고 연습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대회에 출전하라 그러니까 빡칠 수밖에 없죠. 상식적으로 빡칠 수밖에 없어. 이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. 후원 만 원 감사합니다. 제가 볼 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. 고각인입니다. 영원히 말해줘 just one more time.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그 한마디면 돼 변하지 않는다고 just one more time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.